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기운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이게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코로나 백신 3차를 맞고 네? 그날 이제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이제 깁슨과 마샬 조합으로 제가 좀 살아났었죠.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 PD님이 저희가 리뷰를 몇 년을 했지만 네. 리뷰하는 동안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이 정도인 상태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네. 목소리부터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 PD님이 최선을 다해서 내는 목소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하필 오늘 좀 촬영이 몰려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보통은 좀 찢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 일자 오늘 이제 촬영 일자 기준으로 뭐 방송 나갈 때는 다른 날짜겠지만 5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그 쉬 이제 모든 회사가 쉬어서 이제 오늘 모든 촬영이 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2시부터 낮 2시부터 지금 계속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좀 더 힘을 내고 현 PD님은 힘을 최대한 내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이제 목이 아프셔서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UAFX 신작 델버브 앰비언스 컴패니언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UAFX의 신작 델버브 앰비언스 컴패니언은 UAFX 듀얼 엔진 프로세싱과 놀라운 사운드를 기반으로 제작된 스테레오 기타 페달입니다. 플레이어에게 즉각적인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클래식 리버브 및 딜레이 이펙트의 완전한 에뮬레이션을 담아냈습니다. 60년대 진공관 앰프 스프링, 스튜디오 플레이트, 빈티지 디지털 홀 총 3가지 클래식 리버브 에뮬레이션 사운드를 탑재하고 있으며 빈티지 테이프, 아날로그 버킷 브리게이드, 스튜디오 디지털 딜레이 에뮬레이션 사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70년대 마에스트로 EP3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디럭스 메모리맨 그리고 UA 프리시전 딜레이 등 명 딜레이와 UAFX 그러니까 UAD만의 그 기술력으로 재현된 명 리버브가 만난 네.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이 얄미운 게 뭐냐면 이렇게 좋게 만들 거면 디자인이라도 약간 후지게 만들던지 디자인도 정말 네. 예쁘게 만들어놔서 컬러도. 안 사고 못 베기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맥스도 그랬고요. 이번에 델버브 다음 시간에 다뤄볼 이제 갤럭시 74까지 세대를 연속으로 다뤄볼 텐데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레이 타임을 조정합니다. 피드백 딜레이 반복 횟수를 조정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컬러 딜레이 특성을 조정합니다. 테이프 EP3 모드에서는 테이프 레코드 레벨을 조정하며 아날로그 디럭스 메모리맨 모드에서는 입력 게인을 딜레이로 조정합니다. 프리시전 모드에서는 딜레이 톤을 조절합니다. 모드 딜레이 모듈레이션 특성 및 설정을 조정합니다. 컬러 노브와 동일하게 모드에 따라 기능이 다릅니다. 리버브 드라이 시그널과 혼합되는 리버브 레벨을 조절합니다. 딜레이 이펙트 딜레이 효과를 선택합니다. 리버브 이펙트, 리버브 효과를 선택한다. 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오늘도 역시나 앰프 두 대를 이용한 스테레오 사운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차례로 가죠. 역시나. 테이프 EP. 제가 정말 딜레이만 단독으로. 제가 정말 기대하는 지금 딜레이거든요. 네. 아니 뭐 어쩌라고 해.
그렇습니다. 진짜. 사운드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그 실제로 이 페달에 올인해서 페달만 만드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느껴지는 감성이랑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르다. 이 그 뭐 하드웨어도 워낙 잘 만드는 브랜드긴 하지만 그 독보적인 사운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가상악기를 포함한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남다른 브랜드라 말이에요. 이런 브랜드에서 그냥 기타 페달형으로 이펙터를 제작을 하니까 이런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 이거는 미쳤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방송에 나가는 사운드를 얼마나 느끼. 저도 늘 이펙터 타임즈 그래서 늘 모니터 해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좀 아쉬워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보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 직접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아날로그. 네. 디럭스 메모리맨입니다. 자, 이게 지금 뒤에가 많이 말리니까 네. 모드랑 그쵸. 컬러를 조금 줄여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리버브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네. 플레이트 리버브를 한 번만. 네. 뭔가 느낌 오셨습니까? 네. 정말 좋습니다. 미쳐버리네. 잠깐 또 리버브 끄고요. 네. 이게 지금 요거는 좀 칼 좀 네. 모던한 칼라 좀 올려볼게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 리버브를 독립적으로 하나 들어보고요. 네. 리버브랑 딜레이를 섞어서 하나만 더 들어보는 네. 식으로 진행해볼게요. 일단 홀을 들어봐야겠죠. 네. 도대체 홀이 얼마나 나올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키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들어봤던 이 맥스도 그렇지만 이 델버브를 만나면서 다른 페달 브랜드들은 정말 긴장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퀄리티 자체를 엄청 높여놔 버렸어요. 이 페달형.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약간 UAD에서 나오는 UAFX 페달들 같은 경우는 이펙터, 그러니까 플루어 보드형 이펙터라고만 평가하기에는 사운드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냥 페달이라고만 표현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무대 친화적이고 레코딩에도 물론 자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페달형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들어있는 사운드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다른 브랜드에서 정말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을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계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그럼 있죠. 그 공간계를 하면 무엇을 설명드리냐면 정말 수많은 공간계가 들어가 있고 믹스가 가능하고 프리셋의 뱅크를 몇 개나 저장을 그쵸?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멀티 로 나온 여러 가지 프리셋을 가진 이 공간계 페달들의 아쉬움 알 수 없는 아쉬움 네. 어쩔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죠. 뭔가 소리가 이 드라이 시그널 자체를 어느 정도는 다 뭔가 무시를 해버리고 어디가 날아간다거나 이거를 회사별로 저희가 다 뭐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타리스트들이 그 멀티형 공간계를 약간 막 정말 아쉽지만 정말 눈물 참으며 이제 겨자 먹게 하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아쉬워도 편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사운드 퀄리티가 이게 비빌 수 있는 선을 너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최고로 꼽는 어떤 디지털 기반의 멀티 공간계 레벨이 뭐 제 지금 눈높이 수준을 올라왔다면 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제 저 머리 위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그 제가 그리고 굳이 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 사람 눈높이에 이제 못 맞추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제는 이펙터가 이래 버리면은 안 사요. 진짜, 그러니까 뭐 좋은 소리 요거 하나 있어가지고 야 그래도 이거는 좋아. 다른 건 별론데 이거 하나 좋으니까 나는 이 소리 때문에 이 이펙터를 살 거야라는 시대는 애진작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아득히 넘어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50년 전통의 그 라멘집인데 라멘집에 라멘 한 그릇만 팔지는 않잖아요. 그 라멘도 그래도 어느 한 두세 가지 정도 가지 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한 라멘 가게 메뉴가 6개 7개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무조건 6개 7개가 퀄리티가 엄청나다. 근데 다 라멘인 거죠. 그 베이스는 다 라멘이라는 거예요. 뭐
족발도 팔고 뭐도 파는 거가 아니라 그냥 라멘이 한 250년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몇 가지 종류가 그냥 퀄리티가 미쳤어요. 그래서 와 이게 참 오늘 써보면서 약간 역시나 늘 느낍니다. 신제품이 깡패다. 뭐 이게 공한 게 있어서는 깡패 같아요. 이게 먼저 막 그때는 최신품이어서 샀는데 결국에는 또 또 더 대단한 걸 내놓습니다. 하여튼 UAD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저희한테 큰 감동을 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UAFX 델버브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주를 넘어 이렇게 됐습니다. 아득히 넘어갔어요. 이 뭐 이 지금 사운드가 이 페달형에서 나올 수 있는 사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나 아직 공간이 안 샀어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게 최고의 선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뻔하지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 level. 이 UAFX, UAD랑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Another level, next level. 이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들어보시면 쟤들이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가를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1점, 10점. 네, 만점 받아 갑니다. 제가 조금만 더 기운이 있었으면 엄청난 리액션을 보여드렸을 텐데 너무나 아쉽고 제가 몸 더 관리를 잘해서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어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